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2024년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1월 27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2월 비교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표에는 4080, 4070 Ti가 곧 단종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4000 시리즈 슈퍼가 비교표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4070 슈퍼, 4070 Ti 슈퍼, 4080 슈퍼까지 제가 표에 넣어뒀는데, 4080 슈퍼는 실제 성능이 아니라 예상 성능 기준으로 적어뒀습니다. 가격도 예상 가격이에요. 나머지는 다나와에서 최저 3종 제품, 최저 가격 3종 제품의 평균 가격을 올려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그래픽카드 구매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죠. 우선 하이엔드 제품부터 묶어서 보겠습니다. 4090부터 4070 사이를 저는 성능이 좀 높은 하이엔드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은 7800XT입니다. 다만 이 7800XT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가성비는 경제사 제품보다 좋은 편에 속하지만 드라이버가 이슈 있는 버전이 일부 있으니 피해서 까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다이렉트 90 기반 게임에서는 성능이 좀안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구형 게임을 할 때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떨 때 좋나요? 요거 가지고 콘솔 기반 트리플 A급 게임을 하신다면 꽤나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스팀 콘솔 게임 기반으로 하실 때요 그래픽카드 사면 가성비 있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유저분들은 가성비 실질적 이득인 4070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70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뭐90 기반이든 불칸 기반이든 다 따질 것 없이 저사양 고사양 게임에서 평균적으로 자기 성능에 맞는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쓰기도 편하고요. AI에 사용하기에도 호환성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4070을 쓰시고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7800XT를 쓰시면 가성비 있게 쓸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가성비 2등은 3080 10기가로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한종 이제 단종됐다가 딱한종 다시 재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이 조금 만듦새도 떨어지고 여러분이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3080 10기가는 없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쭉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가성비 3등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이제 막 출시된 4070 슈퍼가 가성비 3등입니다. 지금 출시 가격은 91만 8천원, 9천원 정도 하고요. 여기 한두 달쯤 지나면은 80만원 중후반 정도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당장 출시된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성비가 꽤나 좋은 편에 속해서 QHD 144 모니터 쓰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게임 성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70 슈퍼는 특가 제품이 있다면 충분히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가에 사기에는 조금 비싼 감이 있으니 한 3월쯤 돼서 사시면은 지금보다는 3, 4만원? 많이는 5만원 정도 싼 가격에 살것 같습니다. 자, 가성비 그러면 5위는, 아니지, 4위는 무엇일까요? 4위는 4070Ti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80 10기가가 이게 물건이 없기 때문에 빼고 생각했을 때이 전체 목록에서 4등은 4070Ti입니다. 근데 문제는 4070Ti는 이제 단종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4070Ti 슈퍼로 대처되고 4070Ti는 단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70Ti 슈퍼랑 비교해볼까요? 4070Ti 슈퍼가 지금 무려 20만원이나 더 높은 가격에 출시가 됐는데 성능 격차가 별로 없어요. 뭐 FHD에서 얼마 차이 납니까? FHD에서 4% 정도 차이 나고 QHD에서 뭐 6%, 4K에서 8%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걸 100으로 잡았을 때는요. 성능 격차가 워낙 적은데, 그럼 이제 가격 격차도 적어야 되겠죠. 원래 한 8만원 정도 차이 나야 가성비 비슷할 텐데, 129만원, 무려 20만원이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4070Ti 슈퍼는 지금 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4070Ti 소량 남아있는 제품을 사시는 게더 가성비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4070Ti랑 4070 슈퍼랑도,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나죠? 얼마 안 나기 때문에 QHD 모니터 쓰신다면 그냥 4070 슈퍼 쓰시는 게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위에 제품은 이제 가성비라는 얘기를 꺼내기 힘들 정도로 고가의 제품들인데요. 일단 100만 원 중반에 넘어가죠. 100만 원 중반에 넘어가니까 추천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하기를 좀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4K를 쓸 생각이 있다면 이 세 제품 중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연코 4090이 좋긴 한데 4090이 그만큼 제일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4080 슈퍼가 나오는 걸 기다리시는 게 4K 유저한테는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4080 슈퍼가 비싸겠지만 그래도 기존 4080보다는 근데 몇 푼 저렴하게 나오는 거 확실하거든요. 기존 4080이 지금 167에 판매되고 있는데 사실상 단종이에요. 물건이 없어요. 170, 167 정도에 판매가 되었고 특가할 때 140 얼마 이래 했었거든요. 근데 물건 없습니다. 못 사요. 못 사니까 4K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쓰려고 하면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7900XTX 아니면은 4080 슈퍼를 봐야 되는데요. 4080 슈퍼가 150만원 초반에서 160만원 정도 사이에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59를 정도 넣는데 요거 나오면 요 가격 한번 보고 가성비 생각 다시 한번 비교해보시고 생각해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어차피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가성비 비교표에서 강추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며 제 실질적인 추천은 4070, 7800XT, 4070 슈퍼 정도라고 보시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엔드는 넘어가고 자, 퍼포먼스 라인업 봅시다. 퍼포먼스 라인업, 100만원 초중반부터 200만원 PC 견적에 많이 들어가는 라인업인데요. 여기 애들은 50만원대부터 대략적으로 뭐 70만원대 사이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4060을 어거지로 집어넣긴 했는데 사실 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메인스트림 라인업이죠. 하지만 성능이 그 FHD 기준으로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그냥 쑤셔 넣어봤어요. 원래 60Ti 정도가 퍼포먼스 라인업, 그리고 70 이 정도가 퍼포먼스 라인업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성비 가장 좋은 제품은 7600입니다. 저번에도 7600이 가성비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가성비 4등은 4060이었습니다. FHD 기준으로요. 4060이 처음에 나올 때는 거의 40만원 중후반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별로였는데 지금은 40만원 채 하지 않는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제일 저렴한 제품을 고르신다면요. 투펜 제품 중에. 그래서 비용 자체가 이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가성비 1위인 놈이 2600원 정도인데 얘는 2800원, 2900원 정도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10%가 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AMD와 엔비디아의 가성비가 매우 근접해 있다면 저는 한 3-4만원 더 주고 4060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7600하고 4060은 FHD에서 똑같은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추천드릴 거는 4060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그래도 가성비가 더 중요하다. 10%라도 더 싼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60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그 있는 드라이버 버전이 일부 있으니까 그 피해서 깔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있으신 분들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성비 3등은 6700XT인데요. 이거는 판매되는 제품도 적고 실질적으로 추천하기 약간 애매한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저렴하게 다음 라인업 쓰고 싶다면 3060Ti 그 XL거나 에이폭스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가격은 싼데 전성비가 워낙 굳이거든요. 전성비가 얼마나 굳인데요? 라고 미리 물어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3060Ti와 3060Ti는 거의 막 50에서 70W 가까이 전력 소비량이 차이 납니다. GDDR6X냐 아니면 그냥 GDDR6냐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전력 소비량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요. 형광등 두 개만큼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 더 비싸더라도 4060Ti 쓰시고 뭐 몇 년 지나면은 오히려 그 전기료 절감 효과가 꽤나 있어서 추가금 내는 거를 뱉어 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커버 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4060Ti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4060Ti를 얹어놨습니다. 자, 4060Ti랑 4060Ti 이 제품들의 가성비 차이는 약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60Ti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순위가 10이라서 아니 가성비 순위가 1에 떨어지는데 추천하냐라고 할 텐데 어차피 주변에 찾아보면은 이거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어요. AMD 제품은 판매된 거 보셔봤자 한두 종밖에 없기 때문에 고품질 나거나 아니면 고를 수가 없고 아니면 품질 좀 떨어진 거 그냥 강제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한두 종 판매하는 거 빼고 실질적으로 여러 대 판매하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이거 아니면 4060은 16기가인데 4060 16기가는 8기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7700XT가 또 몇 종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던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사실 4060Ti보다 좀 떨어지고요.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걸 딱딱딱 찍어서 봤을 때 말이죠. 여러분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차피 이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본다면 7600, 그리고 FHD에서 웬만한 게임 잘 돌아갈 정도의 가성비 제품은 4060. 제가 더 추천하는 것도 4060이고요. 그리고 4060보다는 좀 나은 성능을 쓰고 싶다고 하면은 약간 비싸더라도 4060 Ti 8기가 이렇게 가시는 게 퍼포먼스 메인스트림에서는 딱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굳이 언급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밑에 메인스트림 중에서 좀 저가형 하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여기서 유일하게 추천할 만함이 6600이었거든요. 근데 이 6600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약 4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20몇만 원짜리인데 4만 원 올랐으면은 대충 17% 이렇게는 올랐겠네요. 꽤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지금 가성비 등수 보면은 1등, 2등, 3등이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맞죠? 근데 2등이, 아, 이거 운명의 장난인지 H50입니다. 게임 돌리면은 이상자산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제품이죠. 예, 그래서 사실 1, 2등이 없는 제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등 가격 올랐고 판매되는 게한 종밖에 없어요. 그것도 물량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 2등 없어. 그러면 3등을 봐야 되죠. 근데 3등이 뭐다? 3등이 4060 12기가입니다. 이4060 12기가는 4060보다도 가성비가 구립니다. 그냥 한눈에 보이죠? 얘 3070원, 얘는 2850원. 그리고 6600이나 A750도 가성비로 보자면 4060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차가 꽤 많이 나거든요. 뭐 RX 6600이 어느 분이 4060도 바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AF, MF는 어디까지나 화질 열화가 있기 때문에 찐프레임이 아니고, 그리고 4060도 DLSS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깡성능으로 비교하면은 6600이 4060 절대 못 이겨요. 성능 차이가 30% 넘게 나는데요. 그러니 이거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FHD에서 게임 웬만한 거 따지지 않고 즐겁게 즐기고 싶다면 4060 가는 게 가장 나이스합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 지금 가성비도 4060이랑 비교했을 때 좋다고 얘기도 못하겠고, 오히려 가성비가 더 떨어진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사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어차피 가격 얼마 차이 납니까? 뭐 8만 원? 그 차이 많이 나는 애가 8만 원, 9만 원 더 주면 되는 거고, 적게 차이 나는 애들은 7만 원, 5만 원 차이 납니다. 맞죠?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리고 돈더준 만큼 4060이 성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하이라인업은 이번 달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다 패스하세요. 사지 마세요. 메리트가 없습니다. 조만간 뭐 신제품이 또 하나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은 메인스트림 하위에 추천할 제품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그 제품이 뭔지 궁금하시면은 다음 달 가성비 비교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스트림 하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라인업입니다. 여기 라인업은 딱한 종만 추천할게요. RX 580. 이 RX 580이 나온 지꽤 오래된 제품입니다. 근데 이 나올 때는 뭐 30만 원 하고 팔던 거예요. 지금은 11만 원, 12만 원 사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60이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1060곧 죽을지도 모르는 거 그냥 사지 마시고, 물론 그거 4만 원, 5만 원 주면 살수 있으니까 그게 더 싼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새 제품 사면 AS 3년 빵빵하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RX 580 쓰고 대충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 RX 580이 나온 지 오래된 제품이라서 전력 소비는 꽤 높습니다. 얘 전력 소비량이 꽤 높아서 소음도 좀 있고 발열도 좀 있습니다. 한 200W 정도는 쓰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기보다 마지못해 가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 나머지 쭉 봤을 때는, 일단 가성비가 뭐다? 아까 얘기했던 4060보다 못해요. 못하죠. 가격은 싼데 싼 만큼 성능이 떨어져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4060의 절반 성능이 나옵니다. 딱 절반 정도 수준의 성능. 여기 있는 이 라인업들요. 그 밑에 라인업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안 나오고요. 막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실 여기 라인업을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게임용도 쓴다 그러면 이제 저사양 게임용도 쓰거나 그냥 화면 표시용도로 쓸때 아니면 다중 모니터 써야 되는데 포트가 부족할 때, 그럴 때나 RX 580 쓰시고, 나머지 제품들 그냥 추천 안 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여나 엔트리하고 메인스트림 하이 라인업 이쯤 사이에 있는 거 사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한한 달만 기다렸다가 제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로우엔드입니다. 로우엔드는 곧 나올 8000G 시리즈의 내장 그래픽보다 못하거나
그냥 딱 내장 그래픽 성능인 제품들입니다. 그 내장 그래픽 이쯤 성능이 있을 텐데, 와, 뭐 내장 그래픽 성능인 제품들 20만 주고 사겠다고요? 아유, 그럴 이유가 눈꽃만치도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그냥 없는 제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픽카드 회사가 내장 그래픽 성능이 너무 뛰어나니 하이 라인업은 신경 쓰지 않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안 팔릴 거 자기들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하이 라인업 살 생각하지 말고 그럴 바에 조만간 나오는 AMD 내장 그래픽 좋은 CPU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메인스트림 하위도 지금 가성비 있는 제품이 없어요. 6600이 정상적으로 물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만간 뭐한달 안으로 뭐 출시되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가격 보고 제가 추천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달요 가성비 비교표,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한번 봐주시고요. 실질적으로는 4060부터 게이밍 용도로 쓰시는 게 가장 나이스합니다. 웬만한 게임 FHD에서 다잘 돌아가요. 저사양 게임 한다 쳐도 이런 거 쓰면은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 조금 비싸더라도 그래픽 카드는 30만 후반에 있는 4060부터 시작하시는 게 현명한 지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나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주말 잘 보내십시오.